산지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낮은 평야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제 미정복지인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탁하고 청원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이끌어서 산지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헤브론의 위치가 해발 930m 정도 제법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곳이 비록 아름답고 기후가 좋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험지이고 그 다음에 성이 강한 성이 있고 그 안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서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복해야 될 사람의 눈으로는 그건 아주 험난한 산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각 지파로 만들어서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비뽑기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우두머리였다면 갈렙은 제2인자였어요. 하지만 그 좋은 평지 살기 좋고 편하고 이미 다 정복되어지는 평지를 이 갈렙이 선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산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아낙 자손들이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는 놀라운 도전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 땅은 높은 땅에 있고 다른 적군이 오를 수 없도록 성이 쌓여져 있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라서 키가 2m가 넘는 그 장대한 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이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벽임을 깨닫고 많은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을 때 갈렙은 그 땅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이다. 오늘 내가 꼭 85세오나 모세가 나를 보내셨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뭐냐면 사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4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군사도로 강하고 성이 강하고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고 보고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인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내서 이 광야에 죽어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느냐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그대로입니다. 이거예요.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눈을 떴어요. 현실 보고 있습니다. 높은 성벽 보고 있고 강한 군사 보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높은 산임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길이 없었어요. 쟤도 길이 없고 그래서 인천에 내가 올라왔으니까 제 가슴을 쓸어내렸었어요. 왜냐하면 송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리 건너 쪽에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교회 세울 곳을 찾아다녔어요. 부담감도 적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밖에 계약까지 했는데 하는 그것도 다 캔슬됐고 만들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아웃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꿈을 접느냐? 너 왜 꿈을 줄이느냐? 왜 네가 높은 산을 보고 절망하느냐? 왜 너 원수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작아지느냐? 꿈을 꾸고 사는 것이 돈이더니 힘이더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보고 현실 바라보면서 파도에 깎여 나가는 파위처럼 제 마음의 꿈들이 자꾸 깎여갈 때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퍼서 외로워서 너무 절망이 짙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요즘 새로운 찬양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찬양이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부르고 불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성전을 저희에게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그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는 아무 수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꿈 주셨고 그런 희망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아멘. 그런데 저 멀리 저는요 계수해보고 돈이 얼마나 들고 뭐 계수를 해보니까 저 인생에서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표와 달라요. 때가 되면 삽시간을 이루십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제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죽고 난 뒤에 딱 열흘 만에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확 만들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꼭 기회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나 산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그 산지를 바라보고 절망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처럼 보이고 아무리 큰 용사처럼 여러분의 원수들이 큰 창과 칼로서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작아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실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거나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설령 여러분이 저 85세 삶의 석양에 서 있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45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회상시키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오셔서 기도한 제목들을 1년 2년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찾아봐. 한 두 서너 달 기도해버리고 안 될상 싶으니까 꿈을 접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갖고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갈렙은 40세의 꿈을 가지고 85세 때 꿈을 이루려 합니다. 45년을 그가 숨속에 꿈을 안고 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인생은요 빨리 꿈을 이루는 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단련된 뒤에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꿈을 꾸었다가도 현실의 파도에 다 깎여나가 꿈꾸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가슴에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이 마음을 많이 쏙거리는 일인데 그게 너무 싫어서 꿈을 접어버리고 평안한 방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꿈을 저버리고 편안한 빵을 먹으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꿈꾸는 그곳이 안악자 손이 이글거리는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그곳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복 불가능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갈 생각도 안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85세 노년이 되어진 이 갈렙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 보내달라고, 나 아직 젊었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저 아직 젊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꿈을 접어버리면 그 마음과 영혼은 쭈글쭈글쭈글한 영감탱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청청하기를 원하며, 네. 여러분의 믿음이 파릇파릇하기를 원하며, 네. 여러분이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네요. 준천 가나안 땅 교회 앞 마당을 걷는데 송도의 비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2년 만에 제가 송도를 입성했는데 와보니까 그 꿈을 이룰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저는 많이 고민하고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잘못 느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는 예배한 장소에 있을 줄 믿고 송도 가서 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지막 구석지에 하나님이 딱 제 수준에 맞는 곳을 딱 예배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송도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묘연해요, 묘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봐. 저 성격 알잖아요. 별짓을 다 해봤다니 하면 할수록 절망, 큰 바위의 계란치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바라보는 저 산지는 내가 점령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 별것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시작하여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까지 단 한 가지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정복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앞에 놓여지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접어버리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불도 없는 게 웃기고 있네 이럽니다. 집불도 없어야 믿음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믿음 있는가? 돈도 있고 믿음 있고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이 얼짱은 못 봤어. 정말 못 봤어요. 다 틀려야 믿음이라도 가져야 살니까 믿음을 가지더라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믿음 없다니까 돈 믿지. 쟤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산지라고 보이는 그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만 고개 떨구지 말고 또다시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왜 그 헤브론 산을
정복하기를 했으며 하나님은 왜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셨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헤브론은 성경에서 50번 이상 이게 언급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브라함이 촉하 롯과 헤어진 뒤에 처음으로 터전을 잡은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내 사라와 살았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 조카 야곱 그 또 손녀 뭐라 며느리 손자 며느리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살다가 묻혀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고 육적인 고향이고 뿌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중심적으로 정탐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 다윗 왕이 된 이후에 7년 동안 도읍으로 만들어서 정치를 냈던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과 을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 갈렙은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서 사는 동안에 이방 민족, 세속적인 민족,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자손들이 전부 다 영의 땅을 다 정복하고 있는 거. 그러나 출애굽하고 난 뒤에 자기 고향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다른 땅은 쉽게 정복이 되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너무 강해서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지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해발 930m 정도 되면 열대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기후가 좋은 곳이에요. 서늘하고 이게 그렇게 따갑지 아니하고 살기 좋고 그리고 옥토가 또 비옥하고 물이 있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 힘 있는 아낙 자손이 딱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듣고 다시 동조했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및 23세 이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젊은 거예요. 다 젊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편안한 평지에서 살려고 했지만 이 갈렙은 저 산지, 저 역사의 의미가 있는 저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찾아 살아야 됩니다. 가치를 찾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나 이제 사업해가지고 한 몇십억 벌었으니까 이제 내가 은행에 집을 넣어놓고 이 한 달에 얼마씩 빼보면 딱 계단 딱 두드리니까 아 내 100세까지는 안 굶고 살겠네. 그 사람은요 75세 때 죽어. 하나님 그 약사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의미를 찾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육신의 욕망을 불태우고 복음과 가치를 위하여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산을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을 갔을 때 여호수아 14장 6절에 이 말씀을 그때에 정상 갔을 때 이 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때 45년 그때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을 당신 기억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45년 전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약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형통케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발바닥으로 닦는 땅을 내게 주며 너에게서 왕들이 나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실패한다고 내리막을 걷는다고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니 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빨리 청청한 삶이 빨리 안 와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갈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겁을 먹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실패를 상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사업을 시작도 못하시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이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성공만 보장되어져 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산지 정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지금에 와서 딱 보면 꿈의 도시예요. 기후 좋죠. 옥토죠. 물 좋죠. 경치 좋죠. 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도시인데 그곳에 너무 강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보다 더 부자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 내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밑에 쓰레기장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 이렇게 개발되어진 부자들이 사는 동네하고 그 뒤언저리에 펜스로 이렇게 가려진 음지에 사는 사람들 보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사는 삶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도시에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살고 가난하게 살아나서 버려다면 저 높은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생각조차 못해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지나온 데서 쥐와 잠자고 벌레와 잠자고 땅바닥에 잠자고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아주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그름더미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높은 성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큰 건물 삽니까? 목사님 내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갑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주인 없어요. 건물도 한 20, 30년 가지고 있으면 이름 파야 돼요. 아멘 합시다. 땅도 이름 파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주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성경에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겠어요? 누가 의인이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윤리와 도덕 따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13절 보니까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 이르렀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온전히 쫓았다. 이게 뭐냐면 45년 전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담고 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걸 약속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악자손과 갈렙이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이 칼로서 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취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제하시고 하나님을 적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험지를 하나님께서 험지를 평탄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이거 너가지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건축가서 확 신경 써가지고 건물 딱 지어가지고 하나님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세부 건축할 때도 저 안 가버린다면 보면 신경질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사고 없이 잘 짓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회 가세요. 세상은 칼과 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랬어요. 여러분, 충성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 겁먹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높이 솟아있는 산지를 바라보세요. 그거 바라보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외로워지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뭘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고 했어. 믿습니까? 제가 송도 와서 아 송도는 도저히 교회 못 세워 이러고 마음 지어버리고 춘천 내려가 버렸으면 춘천에서 개하고 살아야 돼. 춘천 가고 춘천 교회 가면 개가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이 저를 책망 그 은혜 그게 은혜죠. 마음을 접지 말라는 거예요. 산지를 바라보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낸 결과 지금의 송도 가나안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있다니까. 30년 전에 꿈꾸었던 꿈 다시 찾아오세요. 40년 전에 꿈꾸었던 그 꿈 다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꿨던 그 꿈 찾아오시라니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주셨던 그 꿈 다시 찾아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다 실려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물질과 호주머니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담고 있는 복이 되지 않는 꿈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은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믿음을 지켜 살아감으로 산지를 정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